강다니엘, 챈슬러가 가창자로 참여한 싸이월드 BGM 2021의 14번째 리메이크 음원 플라이 플라이가 16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동시에 싸이월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뮤직클립이 독점 공개된다. 플라이는 2005년 발매된 그룹 에픽하이의 정규 3집 스완송즈의 타이틀곡이다. 밝은 멜로디에 에픽하이만의 철학이 담긴 희망찬 가사가 돋보인다. 에픽하이가 최고의 힙합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대표곡으로 싸이월드 BGM 차트 등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원곡 플라이가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랩을 듣는 재미가 있었다면 2021년 버전 플라이는 R&B 감성이 한껏 묻어나는 세련된 무드가 특징이다. 강다니엘, 챈슬러의 매력적인 음색과 멜로디 라인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재탄생한다. 강다니엘은 플라이 가창에 참여한 것에 대해 오랜만에 노래하면서 힐링을 받은 기분이었다. 에픽하이 선배님의 노래를 원래 좋아해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편곡이 너무 좋았다. 원곡과는 다른 매력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일컫는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를 겪어본 적이 있다. 바로 추억의 SNS 싸이월드다. 싸이월드는 미니 홈피와 아바타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 도토리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오늘날 말하는 메타버스에 대부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 등 모바일에 특화된 외산 SNS 서비스들이 몰려드는 시점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2000년대 추억의 SNS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3200만 명이라는 가입자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고 쉽게 버리기도 매우 아쉬운 딥이다. 3200만 명의 이용자를 업고 싸이월드가 다시 날개를 펴기 위한 시도를 한다. 오는 12월 17일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서비스가 완전 중단된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오는 12월 17일부터 미니 홈피, 미니룸 꾸미기, 선물하기, 배경음악, BGM, 설정, 투맵, 투데이 멤버, 남녀, 싸이월드 파도 타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명은 과거 명칭 그대로 사용되지만 2D였던 미니룸이 3D로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용 방식은 현대에 맞게 구축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 1월 부활을 예고한 싸이월드는 140여 명의 개발 및 복원 인력을 투입해 이용자의 데이터 복원에 주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사진 170억 장, 동영상 1억 5천만 개, 다이어리 10개를 복원했다. 싸이월드 Z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추억을 돌려주고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싸이월드 Z는 같은 날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버전인 싸이월드 한컴타운 서비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싸이월드 Z와 한글과 컴퓨터가 공동 개발 중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은 2040세대를 타깃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일종의 미팅 공간이다. 싸이월드 이용자는 미니룸을 열고 나가면 열리는 싸이월드 한컴타운에서 기업은행, 메가박스, 롯데카드 등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 향후 협업 브랜드는 확장될 예정이다. 싸이월드 Z 측은 가상 오피스 출근, 음성 대화, 화상회의, 클라우드 협업, 문서 작성이 가능한 한컴타운의 기능과 접목해 싸이월드의 이용자가 미니룸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가상 세계가 펼쳐질 전망이라며 싸이월드 한컴타운은 실생활을 녹여낸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